오늘 뉴시스 2024년도 5월 15일자 기사네요. 여 이재명 방탄 위에 야 거부하면 범인이라고 최상병 특검 공방 격화라는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에 윤석열 끌어내리는 것하고 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 핵심 VIP 경로설 전말 드러나 김지은 이승재 기자가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제2요구권을 시사한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제2요구권을 했으면 그거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까지 그것을 무시하고 그럼 너 대통령 하지 말란 건 거예요. 뭐예요? 대통령 고유 권한까지 야당이 들고 나가서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대통령한테 주어지는 고유 권한인데 거부권을 행사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손발 다 묶겠다는 거죠. 거대 야당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인 VIP 경로서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공세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에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원내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원내대표 교통정리, 국회의장 교통정리, 당대표 연임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이 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대표 방탄이라며 군인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군검찰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 외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도 순직 해병대원의 사건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당군 일의 최대 업적으로 잡아놓은 기관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 이미 윤 대통령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입장까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윤 대통령 때리기 작전으로 이제 하고 있는 수사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을 빼앗아 특검에 넘기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발단이 VIP 경로설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특검의 당위성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핸드백 가지고는 이제 들통나니까 이제 특검으로 몰아붙이나 보죠.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서 먼저 보고되었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 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확인한 VIP 경로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자료를 입수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해병대 측에 당부했다고 보탰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 대통령이 자신의 경로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봐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경로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장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에 통화 등 여러 차례 연락이 집중되었고 주고받는 문서에 업무상 과실 불인정 사례만 6건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VIP 수사 지침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판례까지 뒤집어가며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수사 외압에 나섰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모든 의혹의 진실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끝내 해병대원 특검부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 있게 자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나는 야당이 윤 대통령을 가리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위압의 범인임을 국민에게 자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압박한 사실에 대해서 이재명은 대선에서 떨어지자 대장동 사건 금품 수수와 성남 그 비리와 성남시와 경기지 사이에 재임시에 불거진 건축회사와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압박해오자 이재명은 방패막으로 민주당에 들어가 대표가 되고 주변을 자기가 지목한 사람들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독재적인 그런 이재명 측근으로 원내대표 국회의장을 뽑아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가도록 비민주적인 결과로 대통령 야당 대표의 두 번째 높은 자리를 지 마음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 쟁쟁한 사선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국회의원들인데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들고 일어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뽑아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재명에게 충성하고 고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면서 아주 막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의장을 그렇게 뽑은 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하고 권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산체제 같은 독불장군 인사를 민주당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기 당은. 이런 사람이 야당 대표라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나게 합니다. 솔로몬이 그 참 지혜롭기로 유명한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런데 그 하루는 그 두 여자가 아들을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면서 솔로몬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이제 찾아왔는데 근데 이제 솔로몬은 밑에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도 자기 아들이라고 이 사람도 자기 아들이라니 아들을 반으로 똑같이 잘라서 하나씩 줘라 그럽니다. 그러자 한 사람은 그래 반으로 잘라 니도 못 갖고 내도 못 갖게 반으로 똑바로 잘라서 나눠주라 그렇게 한 사람은 그럽니다. 근데 한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자기는 자른 애를 죽이지 말고 살려서 저 사람한테 주라고 그럽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 아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한테 주라고 한 사람이 친모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그 아이를 주고 이 반도 잘라서 나누자 한 사람은 벌을 줬다고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은 그 아이 어머니를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여인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재명을 최상병 사건을 국민의 분열로 이끌어 나라를 파탄에 이르기 위해서 윤석열 탄핵시키며 시키려는 음모가 있고 윤 대통령은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 말하는 생모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광화문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책동질하기 위한 술수도란 거예요. 이게 이건 바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야당은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걱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이 나라를 뒤집어 풀려는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확하게 아이를 두툼하게 내어 달라는 그 여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깊이 이 말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시스 2024년도 5월 15일 기사 여 이재명 방탕 위에 야 거부하면 범인 최상병 특검 공박 격화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